배우 선혜지가 제57 백상의 술 대상에서 인기상을 수상한 가운데 서예지의 소속사 측이 선혜지를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서예지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선혜지의 인기상 수상을 자축하는 의미의 사진을 올렸다. 앞서 서혜지는 지난 13일 오후 9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백상의 술 대상에서 틱톡 인기상을 받았다. 그는 앞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 MC 신동엽은 별다른 멘트 없이 트로피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서예지의 간접 언급했다. 서예지는 이날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제57회 백상의 술 대상 최우수 연기상 여자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서혜진은 최근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이른바 조종설은 물론 학력 위조설 및 학교폭력 의혹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예지 소속사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으나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